최근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맞춰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여름 바캉스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볕에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달아오른 피부를 식혀주는 미스트와 산뜻한 제형의 여름용 화장품들이 매대에 깔렸습니다. 노출이 많은 손과 발을 꾸미는 네일용품 코너도 대폭 확장됐습니다. 아무래도 땀을 흘리는 계절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무너지지 않는 픽서 제품 아니면 정품 스킨 로션이나 뭐 선스틱 같은 것도 미니 제품 정도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슬리퍼와 수영복 등 바캉스 용품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7월이고 하니까 휴가 가려고 수영복이랑 또 원피스 보러 왔거든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르내리기 시작하며 야외 활동용 화장품 매출은 5% 늘었습니다. 에어컨 등 여름 가전의 매출도 평년보다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숙박업계와 헬스업계는 바캉스를 대비한 얼리버드 예약과 다이어트 강좌 개설을 시작했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유통업계 여름 마케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